스포탈코리아 조용훈 기자는 네덜란드 축구스타 로빈 판 페르시 36, 페에노르트 가 라이벌인 아약스의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을 예상했다. 판 페르시는 25일 한국시간 네덜란드 매체 부트발 프리미어를 통해 아약스의 결승 진출에 무게를 뒀다. 판 페르시는 토트넘 호스퍼를 상대하는 아약스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배경으로 해리 케인의 결장을 들었다. 케인은 맨시티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도중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어 시즌 아웃에 달하는 진단을 받았다. 케인의 결장에도 토트넘은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으로 준결승에 올랐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8강을 지켜본 판 페르시는 훌륭한 영화보다 더 나았다. 라고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긴장감의 엄지를 치켜들었다. 케인 없이 맨시티를 무너뜨린 토트넘을 본 판 페르시지만 4강은 아약스가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판 페르시는 주포의 결장이 큰 무대에서는 문제점이 될 것이란 것에 무게를 두며 아약스의 결승 진출을 전망했다. 토트넘의 주전 공백은 케인이 전부가 아니다. 케인을 대신할 손흥민이 4강 1차전에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하고 무사시소코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돼 토트넘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진은 게티 이미지 코리아 축구가 더 재미있어지는 공간 스포탈 페이스북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 스포탈 코리아